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직접 출석을 침통하면서도 또 분노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지켜보고 지금 배웅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개인이었으면 과연 윤석열 검찰이 이토록 무도하고 이렇게까지 나왔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결국은 개인 이재명이 아닌 대통령 경쟁자였던 이재명, 그리고 자신들의 운운과 실정을 바로잡기 위한 야당의 당대표 이재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에도 없는, 아니 세계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수백 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하고 또 300번 가까운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이렇게 정책 제거에 혈안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원내일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검찰 공화국, 검찰 독재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이미 국민들도 알다시피 이 성남 FC건만 놓고 봐도 이미 끝난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다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끄집어내서, 그래서 기소로 답을 정해놓고 그 과정을 밟아나가는 상황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검찰의 무도한 그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칼날 앞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 이재명이 아닌 대통령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정치기획 보복수사라고 규정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온 것입니다. 오늘 검찰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소를 기정사실화해놓고 깨어맞추기식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법정에서 진실은 반드시 가려질 것입니다. 더구나 윤석열 검찰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은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면서 희낙낙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재미로 이 사안을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사유화도 모자라서 검찰과 짝짝꿍이 된 이 집권 여당의 모습 또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표께서 검찰 수사에 당당히 응하셨고 또 정당하게 소명하실 거로 믿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당원들과 함께 이 부당한 상황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뭐든 안 해도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아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수사는 왜 안 합니까? 김건희 수사는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 이 수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건희 수사 왜 안 합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온 국민께 알리기 위해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을 지키고 당을 지키고 반드시 김건희 수사 왜 안 합니까? 국민과 함께 물으면서 김건희 여사도 반드시 검찰 출석한 그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3자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미 뭐 여러 번에 걸쳐서 오늘도 지금 대표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미르재단과 같이 기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돈을 걷어서 또 그것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하고는 완전 다른 경우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이런 후원이 아닌 정당한 계약에 의한 광고 집행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것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이것은 공적으로 이용된 것일 뿐더러 이재명 대표가 이 광고의 수주와 관련해서 그 어떤 역할을 한 게 있습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버젓이 알고서도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 정치보복 기획수사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3자 뇌물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자 뇌물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제3자 뇌물죄 아니고요. 이거는 범죄 행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